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셀렉터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스위치 같은 경우는 A 접점이면 A 접점, 그리고 B 접점이면 B 접점, 뭐,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 해가지고, NON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셀렉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유독 요 놈은 접점이 딱 표시가 안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실제로 셀렉터 스위치를 딱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이거를 딱 정리하기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NONC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A로 써라, 어디를 B로 쓰라, 이것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접점을 내 맘대로 할수 있겠네. 그렇죠? NONC가 딱 정해져 있기 안,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접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제가 셀렉터 스위치라고도 하고 선택 스위치라고도 강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셀렉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공존 행동에서 출제되는 스위치는 요 녀석인데,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2016년도로 기준해 가지고 요즘에는 신 모델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신 모델에 가는 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셀렉트 스위치고, 뭐 종류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종류 한번 알아볼게요. 2단 1A 1B. 보시면은 자, 셀렉트 스위치 보시면 똑딱 딱 움직이죠. 1단, 2단, 그죠? 1단, 2단. 요 선은 제가 커먼 선인데 강의를 위해서 일부러 미리 조인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단수예요, 단수. 1단, 2단, 요렇게 1단, 2단. 요게 단수입니다, 단수. 그 다음에 보시면은 1A, 1B, 뭐 1A, 1B 접점이 없다 했으니까. 근데 보통 노멀 클로즈 상태에 요 위에 있는 접점이 주로 NC로 많이 사용해요. 스위치가 됐든, 셀렉트 스위치가 됐든. 스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푸시 버튼이겠죠. 그래서, 요게 A, 요게 B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A, B, A, B. 그래서, A 한 개, B 한 개. 오, 2단 1A, 1B. 2단 똑딱. 1A, 1B. 아, 그래서 2단 1A, 1B구나. 그럼 아까 전에 방금 들어보였던 거, 똑같이 생긴 거.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자, 똑딱. 오! 똑딱, 어때요? 1단, 2단, 3단, 아, 3단! 1A, 1B, 1A, 1B, 쉽죠? 하나, 둘, 셋, 3단이란 말이에요. 3단, 1A, 1B. 그래서, 요 녀석은 2단, 1A, 1B, 요 녀석은 3단, 1A, 1B. 그러면, 요 밑에도 있죠? 2단 2A 2B. 요건 뭐지? 일단은 2단이니까 똑딱이겠죠. 똑딱, 똑딱. 이렇게 2단. 자, 그래서 보십니다. 자, 1단 2단. 1단 2단. 똑딱이에요. 그리고 2A 2B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접점이 보시면은 A 한 개, 두 개. 그리고 B 위에 거한 개, 두 개. 그죠? A 한 개, 두 개. B 한 개, 두 개. 뭡니까? 2단 2A 2B. 그죠? 똑딱이니까 똑딱. 2A 2B. 그래서 2단 2A 2B. 3단 2A 2B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세번 움직이겠죠? 3단은 제가 못 구해가지고 일단은 요걸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셀렉터 스위치의 종류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리고 모델도 다 달라.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요즘에 출제되는 셀렉트 스위치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고, 그래서 종류로는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셀렉트 스위치의 접점, 선생님,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건 알겠어. 그러면 오토맨으로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도면 보시면은 셀렉트 스위치 도면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도면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위에 부분, 요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칠판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먹었죠? Select Switch Automan. 아, 그럼 쌤, 뭐가 A 접점이고 뭐가 B 접점인데요?
그거는 본인이 정한다. 혹은 감독관이 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A 접점, B 접점을 오토를 A로 해라, B로 해라, 뭐 이렇게 딱 정해서 규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감독관이 바꿔버린다고. 감독관이. 그래서 왼쪽을 오토로 해라, 오른쪽을 오토로 해라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른쪽 왼쪽의 개념은 뭐냐? 자, 요 셀렉트 스위치를요. 셀렉트 스위치를 스위치 박스에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고정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봅니다. 이렇게 스위치 박스 요렇게 있으면 자, 요렇게 고정하셔야 돼요. 위로 11시 방향, 1시 방향, 요렇게 11시 방향, 1시 방향 또는 뭐 왼쪽, 오른쪽 요렇게 되겠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 요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왼쪽을 오토로 하고 오른쪽을 맨으로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딱 해놓고 결정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뒤에 잘 안 보이네. 자 요거 조인 해놨잖아요. 조인. 요거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강의 그 시퀀스 찍어놓은 거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요. 자 도면에 보시면 셀렉터 스위치 오토맨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성도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셀렉터 스위치 구성도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스위치 요 뒷면입니다.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제가 위를 묶었잖아요. 위를. 그러면 요거죠. 요거 파란 선으로 제가 위를 요렇게 묶었어요. 요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디가 되냐 하면은 도면에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제가 정확히 명시를 해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C접점이란 말이에요. C접점. 요렇게 있다가 C접점은 제가 뭐라 했어요? 커먼이고 이 커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즉, 요렇게 C접점이 딱 요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붙어있다가 내가 오토로 돌리면 전기가 요렇게 붙겠죠. 그리고 내가 다시 맨으로 돌리면 전기가 요쪽으로 붙는단 말이야. 즉, 됐고 지금 뭐냐면은 자, 요 바가 있죠. 요 바가 내가 셀렉트 스위치를 오토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이 요렇게 갖다 붙어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자, 다시 한번 요 커먼 얘가 커먼이거든요. 요거 요 녀석이 커먼입니다. 커먼. 요 커먼 버튼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렇게 붙어있다 내가 오토로 돌린다 그러면 전원이 전기가 요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맨으로 돌린다 그럼 요 짝대기가 다시 요렇게 붙어. 그래서 이 뭐예요? 요 접점이 커먼이란 말이야. 커먼 아시겠죠?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커먼을 어떻게 만듭니까? 쌤 커먼 어떻게 만들어요? 요렇게 조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인을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은 이게 뭐다? 커먼 C접점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해결됐어. 그러면은 구성도에서 봤을 때는 얘가 A접점이고 얘가 B접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셀렉트 스위치에서는 A접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가 오토 또는 맨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오토가 될 수도 있고 맨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오토가 될 수도 있고 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미친다고. 와, 그러면 뭐를 맨으로 하고 뭐를 오토로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감독관이 정해준다고. 시험에서는 만약에 감독관이 안 정해준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감독관한테 물어보세요. 왼쪽을 오토로 할까요? 오른쪽을 오토로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위치박스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여기 왼쪽을 오토로 할까요? 맨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딱 스위치박스 보여주면서 감독관님 여기를 오토로 할까요? 여기를 오토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이 아 그러면 왼쪽 오토 하세요. 여기 오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려보는 거야. 오토로 해놓고
그러면은 오토로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붙어있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일단 커먼이야, 커먼. 내가 선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그럼 요 상태에서 붙어있는 접점, 아 여기 위에 붙어있네. 그럼 얘가 오토가 되는 거예요, 오토. 위에 붙어있는 접점. 그럼 위에 붙어있는 접점이 제가 B접점이라 했죠. B접점이 어떻게? 얘가, 아 그럼 얘가 오토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접점, 얘가 자연스럽게 맨이 되겠네, 맨.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이렇게 딱 들어서 보여줬을 때 요거를 오토로 해라. 딱 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오토로 해라. 그랬다 하면은 다시 돌려봅니다. 다시 돌려서 컴먼, 요놈 컴먼. 그럼 내가 지금 오토로 돌린 상태에서 접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점이 밑에 가서 붙어있네. 밑에 가서 붙어있으니까 밑에는 제가 A접점이라 했죠. A접점, 요게 오토네.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맨이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맨이네. 그죠? 자, 요렇게까지 설명하면은 제 설명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셀렉터 스위치 직접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보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내릴게요. 요거 내리고 자,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감독관이 요런 식으로 왼쪽으로 오토로 하고 오른쪽으로 맨을 해라 라고 했다 라고 했을 때, 자 잠깐만요, 제가 사진이 오른쪽 왼쪽, 아 사진이 하나 없어져 버렸구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워진 것 같아요. 요것만 갖고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감독관이 왼쪽을 오토로 하고 오른쪽을 맨으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스위치 박스에서 자 요렇게 맨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 셀렉터 스위치가 그랬을 때 자 요 맨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 접점을 보니까 접점 스위치가 밑에 붙어 있네요. 밑에 붙어 있단 말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요 컴먼 있죠. 얘는 C예요. 파란색. 파란색 선이 붙어 있는 요 놈 같은 경우는 C입니다. C.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접점 있죠. 요 접점. 요 접점이 C가 되고 요거를 크게 하고 자, 요게 C가 되고요. 그리고 얘도 뭡니까, 얘도? 얘도 C가 된다고, 얘도. 그래서, 즉, 요 놈. 잠시, 레이어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자, 봤을 때, 보세요. 요 접점, 요 단자. 요거 두 개가 다 C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반대편을 봤을 때 지금 붙어있는 접점이 아까 제가 요 밑에 접점이라 했죠. 밑에 접점. 그러면 이 단자가 뭡니까? 이 단자가 즉 지금 내가 하살표를 맨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맨을. 그럼 얘가 맨이 되는 거예요. 맨. 얘가 맨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맨이 된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위쪽이 뭡니까? 오토. 그죠? 자연스럽게 얘가 오토가 되는 거야. 오토. 자,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왼쪽을 오토로 하고 오른쪽을 맨으로 해라 라고 지문을 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접점을 찾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요 오토 쪽으로 돌린 사진도 찍어가지고 편집해뒀는데 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랑 섞여가지고 잘못 저장해버렸는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그럼 반대 상황 한번 보자고요. 반대 상황으로 왼쪽을 맨을 하고 오른쪽을 오토로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 사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없애고 자 지금 요 밑에 붙어 있다는 표시고 아쉽네요. 제가 편집 한다고 애 좀 썼는데 그 잃어버려가지고 자 이거 반대죠.
왼쪽이 맨이고 오른쪽이 오토입니다. 왼쪽이 맨이고 오른쪽이 오토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요 녀석은 C가 되고 요 밑에 것도 어떻게 C가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맨을 가르친단 말이야. 왼쪽에 맨. 그러면 왼쪽 붙어있는 접점이, 자, 자세히 보시면 셀렉트 스위치를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직접 이렇게 돌려보고 본인이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스위치의 접점이 이렇게 위에 붙어있어요. 위에. 위에 붙어있어요. 똑딱똑딱 돌려보면 어디에 붙는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딱 놓고 봤을 때 왼쪽이 맨이다. 그러면은 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맨이 되는 거죠. 맨. 그죠? 감독관이 반대로 준 거예요. 아까 상황과. 그 얘 밑에 게 당연히 AUTO. 오토가 되겠죠. 오토. 밑에 접점이. 자, 요 녀석이. 자, 요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놓고 작업을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요거랑 같은 상황. 자, 왼쪽 맨하고 오른쪽 오토. 뭐 똑같겠죠. 결과는 똑같겠죠. 요렇게 놓고 찾아봤을 때 요 놈이 C가 되고 요 놈이 C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오토로 놓은 쪽이 어딥니까? 밑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토로 딱 스위치를 돌려보니까 접점이 여기 밑에, 자, 요렇게 밑에 요렇게 붙어있어요. 밑에. 그러면 요 밑에가 오토가 되겠네? 요 밑에가 오토가 되겠네. 그죠? 요 밑에가 오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에 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맨. 자, 결론은 뭡니까? 요 뒤에 사진하고 앞에 사진, 자, 앞에 사진 띄울게요. 어때요? 맨 오토 위치, 맨 오토 위치.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상황이잖아요. 왼쪽을 맨으로 하고 오른쪽을 오토로 해라. 그래서 내가 접점을 찾을 때 왼쪽으로 놓고 봐도 되고 오른쪽으로 놓고 봐도 되는데, 왼쪽으로 놨을 때 맨이 어떤 접점에 붙었는지, 혹은 오른쪽으로 놨을 때 오토가 어떤 접점에 붙었는지에 따라서 접점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 요 놈이 되겠죠. 요 놈. 마지막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오토로 하고 오른쪽을 맨으로 해라, 감독관이 줬다. 그럼 요렇게 놓고 이제 접점을 찾는 거고, C. 이제 다 하니까 빨리 할게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 방송을 녹화 중인데 아무래도 창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툴을 찾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게 오른쪽에 붙어있는 접점이 맨이다. 요렇게 지금 맨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요 밑에 붙어있으니까 요 놈이 맨, M으로 쓸게요. 맨이 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위쪽이 오토가 되겠죠. A로 쓸게요. 요렇게. 자, 그리고 밑에 거 반대 상황. 왼쪽을 맨으로 하고 오른쪽을 오토로 줘라. 요 사진 말고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은 스위치, 그렇죠, 오토를 같은 방향을 가르치는 스위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지금 붙어 있는 접점이 오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C, 얘도 자연스럽게 C,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붙어 있는 접점, 지금 붙어 있는 접점이 여기 밑에예요.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럼 지금 붙어 있는 접점이 뭐야? 오토. A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자연스럽게 맨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자,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라는 거는 선택 스위치인 이유는 뭐다? 접점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 내가 마음대로 접점을 바꿨을 수가 있다. 오토든 맨이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을 오토로 두고 싶으면 왼쪽에 오토 두고 찾으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오토 두고 싶으면 오른쪽에 오토 두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찾아서 내가 접점을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시험장에 가시면은 감독관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 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지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 불안하다,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감독관한테 이렇게 조립한 상태에서 조립한 상태에서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보여주고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를 오토 또는 맨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감독관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나는 편하잖아요. 그죠? 수험자 입장에서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크게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접점은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렉트 스위치도 접점을 찾고자 하면, 이렇게 접점을 A 또는 B 접점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노말 상태에서 뒀을 때 이게 보시면 돌렸을 때 힘이 들어가는 부분과 돌렸을 때 두둑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돌렸을 때 힘이 들어가게끔 돌려지는 거를 이제 작동 후죠. 작동 후가 되겠죠. 내가 오늘 했다. 그리고 힘을 안 줘도 풀리는 요 부분이 노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찾아보면 요렇게 스위치를 정면에 놓고 봤을 때는 위쪽이 B접점이 되고 밑에 쪽이 A접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거는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자, 여러분들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요렇게 놓고 봤을 때 뭐가 A접점이, 아니 뭐가 스위치고 뭐가 셀렉터 스위치인지 혹시 분간이 갑니까? 분간이? 그냥 요 접점 면만 봤을 때. 접점 면만. 어? 사진 어디 갔냐?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접점하고 요 접점하고 둘 중에 뭐가 셀렉트 스위치인지 찾을 수 있겠어요? 사실상 못 찾는다고. 왜? 똑같거든. 접점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들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요게 스위치죠. 푸시버튼 스위치. 그리고 조광램프 같이 있는 거. 그럼 요게 셀렉트 스위치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노말 상태에 놓고 보면은요. 요 위에 붙어있어요.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접점이란 게. 접점이 여기 위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말 상태에서 붙어있는 접점. NC죠. 노말 클로즈. 그게 뭐다? 이 위에가 자연스럽게 B접점이 되는 거예요. B접점. 자, 이렇게 B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 얘도 B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요 밑에는 A접점이 되는 거고, A접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굳이 셀렉트 스위치도 접점을 찾자면 요렇게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면에 딱 세워놓고 위쪽에 있는 접점이 B접점이고, 정면에 세워놓고 밑에 있는 접점이 A접점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면에서 그릴 때는 어떻게 돼요? 도면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요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A접점, B접점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토접점, B오토접점 또는 뭡니까? 맨접점을 똑딱똑딱 돌려가면서 찾아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접점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 올려주십시오. 그 뭐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질문 게시판 올려주시고, 그리고 올리기 전에 요 강의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시퀀스 강의 제가 찍어둔 것들 있죠. 그거 연결하는 거 보시면은 아 저런 식으로 연결하는구나, 그 저런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구나, 요렇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셀렉트 스위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준해 가지고 셀렉트 스위치의 모델이 바뀌었다. 근데 그 모델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중간 막 바뀌어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지. 뭐 2단 1에 1B 나올 때도 있고, 3단 1에 2B 나올 때도 있고, 2단 2에 2B, 3단 2에 2B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바뀌듯이 헷갈리라고 막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이걸로 연습하시던 분들 요 스위치 탁 주잖아요. 당황해요. 이 스위치 접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이거 받으시면요 하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없다. 하나 빼놓고 요 앞에 걸로만 작업하시면 돼요. 혹은 하나 빼놓고 요 앞에 걸로 작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작동을 위아래로 붙는 건데 양쪽 다 똑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접점 개수만 늘어났을 뿐 구조는 같아요. 이거랑 구조가 같다고 여기 빼가지고 여기 드라이버로 탁 꽂으면은 결국은 2에 2B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스위치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한 게 없다 생각하고 한쪽 면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 바뀐 모델 제가 어떻게 보는지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되고, edugang.com, edugang.com,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산업설비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산업설비 자료실에 공존행동 있습니다. 공존행동. 여기 탁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 키워드 있거든요. 여기다가, 셀렉터라고 치고 엔터 딱 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떠요. 그리고 클릭. 요거 있죠? 제가 정리해뒀거든요. 딱 들어가 보시면은 모델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요렇게 나오다가 작년 말에 아마 요렇게 한번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모델이 바뀌었다는 거. 요 모델 바뀐 거 블로깅 해놓은 거 한 번씩들 보세요. 한 번씩들 보고 아 요거는 A잡 좀 어떻게 쓰고 B잡 좀 어떻게 쓰고 또는 뭐 오토 어떻게 쓰고 맨 어떻게 써야 되겠다. 요런 게 딱 개념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찾아 들어가서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셀렉터 스위치 강의는 오늘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강의 또 듣고 싶은 강의 있으면은 언제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이 빨리 올릴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제 강의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찍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